소녀 같으세요. 아, 지금 너무 가슴이 막 아프네요. 언니 때문에 보냈네. 같이 살려는 레이크가 이 과정을 꼭 겪어야지. 이게 없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. 아휴, 차마 발길은 떨어지지 않고 한 번 더 눈도장을 찍는 해치 주인. 별로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. 아, 걱정돼요. 추운데 옷도 다 뺏기, 옷도 없으면 잠도 잘 못 자는데. 걱정되죠. 마음이 찡하네. 잤을 때 하나 떼어놓고 간 것 같네. 그렇게 가족들과 네 마리 경공들은 처음으로 독하게 이별을 맞이했다. 우여곡절 많았던 독학의 견공사관학교의 첫 번째 밤은 그렇게 저물고 렉스, 레이크, 해치, 꽃순이, 견공들은 가족들의 품을 떠나 혼자가 됐다. 과연 이 녀석들은 견공사관학교에 무사히 적응해 새 견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? 문제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 해치. 그런데 해치의 인형을 노리는 또 다른 녀석이 있다? 낯선 이 녀석의 정체는? 그동안 얌전했던 꽃순이 예민한 대폭발. 꽃순이가 성질난 이유는? 명불허전. 한동안 얌전하던 렉스, 본색을 드러내고 네모반을 발칵 뒤집었다. 아, 얘네들 이래서 훈련할 수 있을까? 견공사관학교 독학의 두 번째 이야기,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. 봄기운 가득 담은 눈부신 햇살 아래 한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강물이 제 몸을 녹이고 반짝이는 봄볕을 머금은 가운데 강가 식구들 중 제일 먼저 봄나들이에 나선 오리들.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었는데 그중 한 마리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.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뜨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물에서 나와 부지런히 그 뒤를 쫓아가기 시작한다. 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오리의 질주. 얜 대체 무슨 볼일 있는 걸까? 결국 한참 떨어진 낚시터까지 사람들을 쫓아온 녀석. 확실히 뭔가 꽁꽁이가 있어 보인다. 꼼짝 않고 마치 보초를 서듯 주변에서 분위기만 살피더니 곧바로 행동 개시. 녀석이 꽁지 빠지게 쫓아온 이유가 바로 저 빨간 대야 때문인 것 같은데 오리가 완전 몰입한 대야의 정체는? 바로 사람들이 낚시한 물고기를 노린 모양. 어째 행동이 대담하다 싶더니만. 야야. 그럼 그렇지. 딱 걸릴 줄 알았다. 먹어. 빨리 먹어. 그런데 말리기는커녕 도리어 편히 먹으라고 그릇을 받쳐주기까지. 아, 이거 아버님이 잡은 고기 아니세요? 예, 제가 잡은 거 맞습니다. 아, 근데 막 이거 오리한테 막 먹여야 되는 거예요? 아, 저희 가족이에요. 저희 막내입니다. 어? 이 오리가 이 집 막내라고요? 어쩐지 여기까지 쫓아온다 했다. 조금은 특별한 여섯 식구 꾀기네 일상이 지금 공개됩니다. 오리와 한 집에 사는 이들의 식사 시간이란? 사실 뭐 여느 집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싶다가도 이렇게 곁에 꾀기가 보이면 느낌이 좀 다르긴 다르다. 야채를 먹어요. 금세 제 몫을 비워낸 녀석의 비결은 마치 빨리감길 한 듯한 엄청난 속도의 입놀림. 이렇게 폭풍 흡입을 하고 나서도 양이 차지 않았는지 꾀기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식구들 곁으로 향하고 말았는데. 이상하다. 왜 내 밥만 빨리 떨어졌지? 밥 줄까? 일단 자신을 제일 예뻐하는 큰언니를 공략한 덕분에 쌀밥 한 입 맛나게 얻어먹는 데 성공. 굉장히 빠르죠. 네. 두 번째 타깃은 바로 막내 오빠다. 저기 오빠, 오빠. 점프까지 해가며 졸라보는데 과연 이 방법 효과가 있을까? 저리 가. 에휴, 완전 작전 실패. 기분 탁 상한 꾀기 녀석.
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복수.